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박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대박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 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큰 4배, 5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이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뭐세 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작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쓰는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잠재자산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 자, 19,000원인데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아까제 이제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또한 드립니다.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후원금에 단 몇십 주라도 살수 있게끔 제가 후원금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 시황 분석. 자,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2월 26일날 이 포스터를 잘 읽어보십시오.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22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 전환의 일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회사의 자본금으로 잘 견뎌내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느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인 구간에는요,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인데 15,000원 해봐야 반토막도 안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퍼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5,000원을 깨면 5,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가 작용이 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 15,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5,000원이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5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 만 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약한 300%가 돌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냐? 자, 5만 원에서 오버 슈팅이 일어나면 7만 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5천 원 잡고 7만 원이면 5만 원이면 1000%고요. 7만 원이면은 약한 천한 40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최근 12년 동안 2만 원을 깬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퍼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종목은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일단 유료 사업을 잠시 접어버리고요. 후원금 안내 제도로 하시면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믿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때의 수익률보다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24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240개를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지금 나오죠. 왼쪽에 4배, 5배 더 높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22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투자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달 또연 6%씩 배당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배당금으로 단몇 주, 몇십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당금 제도를 제가 또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제가 이번에 제2IMF 세계 대공황의 위기 능력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잘 보시면은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어요. S&P도.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또한번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다섯 토막.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때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뭐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이 국민기업관성은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터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 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왼쪽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탄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 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만 원인데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 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000원대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000원을 깨면서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네, 잠재자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고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제도. 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몇 주라도, 단 몇십 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힘을 복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도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IMF 국가부도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동안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뜻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싹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전 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 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 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218 제가 지금 21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탄입니다. 2016년도에 6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수익률이 잠시 후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맞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218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 지금 97%까지 올랐습니다. 97%.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은요, 분명히 이 종목은 1200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100%다.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를 사셔도요, 동전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것이다. 자, 제가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제2의 IMF, 국가 부도가 터지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뭔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 동전주를 매수하실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원까지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 11,000원,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100%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10,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 넘는 수익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수익률이 뭐 3,000% 4,000%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원만 떨어져도요, 수익률이 1000%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사시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 돈을 벌어본 사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리포트 안내. 왜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후원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는 뭐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추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요.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매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 6% 배당금까지 지금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금 받으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 터졌습니다. 이 포스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급락이 왔죠. 분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놓고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벌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 먹어도 약한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만 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만 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만 원을 잡을 겁니다. 3만 원. 28,000원에서 3만 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도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 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 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에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지금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만 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이번에 또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겠다.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허투루 뜯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요. 4만 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 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 저 뭐야, 4만 원에 15,000원을 깨니까 3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천원. 자, 5천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 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 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이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 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2,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만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 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 그 1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 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성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6% 지불을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000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000원을 깨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올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 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넋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선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